올 봄에 새순이 이렇게 쑥쑥 자라서 새순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순이 얼마나 길게 자랐나 하면 이렇게 제가 줄자를 이렇게 쟀어요. 줄자를 이렇게 쟀더니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여기 지금 새순에서 나온 꽃이랍니다. 원래 처음 피는 꽃이랍니다. 줄기가 167cm. 이렇게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꽃대가 4개나 나왔어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지금 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란 줄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도 줄기가 범상치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여기도 이렇게 꽃이 하나 피어 있고요. 두 번째 줄기는 이렇게 해서 180cm 정도 자랐어요. 줄기가 그리고 그름이 좋아서 엄청 실어요. 실하고 꽃대는 이렇게 하니까 줄기가 다 나오네요. 꽃대는 4개 정도 달고 나와요. 4개 정도 달고 이것도 이렇게 지금 꽃이랍니다. 꽃대. 여기도 이제 여기도 꽃대. 꽃대가 이렇게 한 줄기에서 4개 정도 나오니까 이런 줄기가 지금 네 줄기가 나왔어요, 올해. 어마어마하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줄기도 이렇게 가다가 꽃대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는 꽃 폈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꽃대도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까지 145cm네요. 145cm. 여기도 꽃대가 145cm입니다. 이렇게 꽃이 이제 지금 뽀글뽀글 나오고 있어요. 길이는 145cm. 얘가 이제 세 번째 줄기고, 네 번째 줄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도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꽂혀봤어요. 네 번째 줄기 오는데도 이렇게 꽃이 폈어요. 꽃이 두 송이나 펴 있어요. 네 번째 이렇게 요런 데는 이게 지금 뿌리인데 뿌리가 이렇게 실하게 나옵니다. 그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줄기가 실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두 줄기로 나오고 있어요. 두 줄기로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 실해요. 두 줄기로 나오면서 여기도 지금 꽃대가 이제 나올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꽃대가 나왔어요. 하나 여기 지금 꽃대예요. 여기 꽃대고 얘는 135cm 다 됐네요. 135cm 다 됐고, 얘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름이 좋으니까 뿌리가 이렇게 실해서 얘는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금방 뿌리 내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줄기를 제가 한번 다 보여드렸는데, 얼마만큼 자라나 제가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네 줄기가 이번에 올해 나온 줄기랍니다. 대단하죠? 우리 집 호야는 명품 호야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호야 꽃이 여섯 송이가 펴 있고, 지금 한 송이는 내일 아침에 가면 활짝 필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곱 송이가 피면서 또 다른 송이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꽃이 피려고 준비할 때 제가 여기다 물을 듬뿍 줬어요, 이렇게. 지금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바나나 말린 물에다가 그 물을 제가 한두 바가지 준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흙이 촉촉히 다 젖어 있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금 땅에서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묵은둥이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봄에 요랬던 새순들이 지금 이만큼 기른 거예요. 봄에 요랬던 새순들이. 요랬던 새순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른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하나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아유, 새순 나오는 거 보면 참 예쁘고, 그래요. 호야꽃은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오, 밑에서 이렇게 울로 쳐다보는 것도 너무 멋있네요. 제가 이번에는 바나나 껍질 말려서 그 울린 물을 한 바가지 줬어요, 이 호야에다. 댓글로 줄을 어떻게 매달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게 우리 지금 대형 화분이에요. 대형 화분에다가 이거 철사를 이렇게 묶어서 철사줄을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제 못을 쳐서 저렇게 매달은 거예요. 철사줄로 양쪽에 이렇게 묶어서. 이쪽에도 이제 철사, 좀 굵은 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철사를 묶어서, 천장에다 이제 저 못을, 천장에 저렇게 제가 못을 세 개를 쳐서 끈으로 이렇게 다 묶었어요. 근데 이 호야 줄기가 의외로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줄을 이렇게 매주고 있답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 줄기가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아서 키워보세요, 한번. 호야꽃은 향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피고지고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지니까, 겨울만 빼고 꽃을 이렇게 계속 10월달까지 이렇게 볼수 있어요. 봄부터 시작해서. 호야꽃 구경 오세요. 선이 오수선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기 지금 물에다가 이게 지금 뭐냐면요. 바나나 껍질 말려서 제가 물려낸 물이에요. 이 물을 지금 제가 희석을 해서 물에다 희석을 해서 호야한테 줄 거예요. 이렇게 희석을 해서 여기 영양제를 조금만 넣을 거예요. 아주 조금만. 이렇게. 한 뚜껑이에요, 한 뚜껑. 한 뚜껑도 안 돼. 이쪽 뚜껑이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이렇게 희석을 해서
호야에다가 주면 호야가 꽃도 더 오래가고 예뻐서 이렇게 희석을 해서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서 조금씩 내려가게 줄 거예요. 한꺼번에 바가지로 이렇게 부어서 주면 섬에 들지를 않고 그냥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지금 구멍을 제가 좀더 적게 뚫어서 조금씩 더 나와도 돼요. 이렇게 얹어놓으면 물이 이렇게 섬에 들고 있어요. 물줄때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